안녕하세요. 오늘은 슬램덩크 예고편 최신 PV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26년 만에 돌아오는 슬램덩크 극장판이 12월 3일 개봉을 앞두고 12월 4일 최신 PV가 공개되었습니다. 하지만 사실 별다른 큰 내용은 없었으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내용인 이번 극장판의 메인 스토리가 무엇인지, 전국대회의 얘기인지, 산왕전을 그리는 건지, 산왕전 이후의 얘기인 건지, 별도의 에피소드인지는 공개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. 앞서 공개되었었던 특보 PV에 비하면 많이 보여줬지만 이제 한 달 남았으면 좀 풀어라. 예고편의 시작은 한 꼬마와 소년이 1대1 농구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극장판은 풀 3D 작화로 진행되었고요. 한참 귀여운 드리블을 시전하며 미들슛을 쏴보지만 킹밖에도 노골입니다. 이어서 장면은 한 해변. 슬램덩크의 해변이 나왔다면 아무래도 일본의 실존하는 가마쿠라 해변일 것 같은데요. 아마도 슬램덩크 맨 마지막 장면이었던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된 서태웅이 재활치료를 받기 전 강백호와 마주하는 그 해변일 것 같네요. 그리고 해변에 앉아있는 최소연으로 추정되는 한 여인. 이어 송태섭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해변을 달리고 있습니다. 송태섭 때문에 여인도 한나인 줄 알았으나 머리 모양이 아무리 봐도 최소연 같습니다. 이어 북상고가 누군가와 시합을 하다 작전 타임이 온 듯한 순간 송태섭은 우리들은 할 수 있어 라며 말했습니다. 언제 우리가 이런 말하는 사이였냐 라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나머지 팀원들. 하지만 화이팅 정도는 다같이 외쳐줍니다.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왕정으로 추측될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. 첫 번째, 송태섭의 헤어스타일. 송태섭의 머리는 평상시에는 앞머리까지 죄다 올린 머리입니다. 하지만 시합 경기 중일 때는 땀에 젖어 앞머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산왕전 때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. 시합을 하기 전 락커룸에서 손을 쥐고 있는 이 장면. 이 장면은 슬램덩크 팬이라면 다 아는 저 손을 피면 넘버원 가드가 적혀져 있을 것 같은 느낌. 한나가 산왕전을 시작하기 전 송태섭의 손바닥에 써준 글씨였었죠. 그리고 강백호가 두 번째로 신었었던 농구화 에어조던 1 브래드입니다. 이 신발 역시 산왕전에서 신었던 신발이며 머리가 빡빡인 것도 생각하면 딱 들어맞는 느낌. 물론 강백호는 첫 번째 신발이었던 에어조던 6 레트로 불스 이후 쭉 저 에어조던 1 브래드를 신고 있긴 했습니다. 아무리 전국대회더라도 하나도 안 유명한 북상고와 A랭크였지만 안티가 많았던 풍전고, 그런 북상고 대 풍전고의 극장판 내용이라면 저렇게 많은 관객과 취재진이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. 네, 고로 매년 전국대회의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대인기팀 산왕공고와의 시합 정도여야 저 정도 관객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. 몇 가지 밝혀진 이번 극장판의 내용은 송태섭과 이한나의 과거를 다룬 내용이 있을 거라는 정보와 이번 극장판에서 북상고 5인방의 성우가 싹 다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. 슬램덩크 자체가 1993년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성우들의 노령화와 은퇴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. 어쨌든 결론은 성우진 싹 다 교체, 강백호는 키무라 스바루씨가 맡으며 서태웅은 카미오 시니치로, 송태섭은 나카무라 슈고, 정대만은 카시마 준, 최치수는 미야케 켄타라는 성우들로 교체되었습니다. 오늘은 슬램덩크 최신 PV 예고편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